네, 드디어 제가 왜이 티셔츠를 입고 왔는지 아시게 되실 겁니다. 지금도 아시겠지만.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아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 티셔츠를 입고 오게 만든 그 주범. 주범? 네, 바로 깁슨의 2017 SG Faded T 모델입니다. 네, 드디어 다, 예. 2017 모델들을 또 만나보게 되네요. 다 아시겠지만 2017년형 깁슨. T와 무슨 우리 H 네, HP 하이퍼포먼스죠. 하이퍼스 맞죠. 하이퍼포먼스와 T로 이제 나뉘었죠. 2015년에 많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린 그 G-Force 이후로 예. 다시 한번 2016년에 이제 HP와 T로 T로 변화가 나눠서 되면서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모델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 이제 2017년형의 그런 느낌을 한번 살펴볼까요? 2017년에는 전통적인 성향을 강조한 T 트레디셔널 라인을 조금 더 음색에 대한 개선 사항을 추가해서 약간, 그러니까 T라고 해서 가만히 내버려두지 않고 자꾸 뭔가를 만져서 조금이라도 변화를 주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유저들한테는 가장 불안한 위험 요소 중에 하나죠. 이게 해갖고 항상 잘했느냐라고 하면 못했던 적이 훨씬 많았던 브랜드이기 때문에 약간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전통적인 빈티지 방식의 튜너와 테크 토이드 너트 장착되어 있고요. 오리지널 깁슨의 넥 사이즈는 1.695 넥 사이즈와 넥 너비와 그리고 0.55 프렛, 세딘넥, 그리고 톤, 여기 플레임드 메이플 목재가 사용이 되어 있어서 좀 위쪽에 디자인이 화려하고 멋있습니다. 이쁘네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 이런 데가 굉장히 튼튼해진 것 같아요. 느낌상. 느낌일 겁니다. 근데 워낙 반짝반짝하게 닦아서 그런가? 네, 그렇습니다. 뭐 이쪽에서 만약에 조금이라도 뭐 경량화되어 있고 강도의 변화가 있다면은 이미 대대적으로 여기 앞에다가 막 때려놨을 거예요. 써놨겠네. 초경량화. 예, 네, 뭐. 네, 뭐무슨 초합금 제트 뭐 이렇게 써놨. 초합금 Z. 근데 아무 얘기도 없는 걸로 봐서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고 봐도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뭐뭐 무늬나 뭐 이런 색상이나 색감이나 이런 것들도 뭐 2017이라서 뭔가 더 특별하게 있다라기보다 그냥 지금까지의 그 여러 가지 수많은 그 뻘짓들을 반성하면서 큰 무리 없이 예. 2017을 끌고 나가겠다라는 이게, 어떤 그런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입니다. 시행착오가 아닙니다. 진짜 뻘짓이었습니다. 네. 시행착오는 잘하려다가 잘못,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잘못되는 걸 그렇죠. 시행착오라 그러는데. 이해할 수 없는 뻘짓들이 정말 그 역사에 정말 많이 있는 브랜드가 바로 깁슨이죠. 왜? 가장 이해 못한 게 그거였어요. 이렇게 잭뺄 때, 네네. 눌러서 빼는 거. 아, 그거요. 네네. 미치겠더라고, 아주.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스탠다드가 그렇게 나오면서. 예. 아니면 예전에 그 봐요. 그 나무 막 파놓고 그 네. 디럭스로 미니 험버커 뭐 달아갖고 막 해놓고, 네. 내놓고. 근데 하면서 꼭 웃긴 게 자기가 이제 생각을 할때 무언가를 이제 아,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아니, 그래도 장사를 하는 사람들인데 한세 개. 예전에 있던 것들을 좀 남겨두고 이렇게 슬쩍슬쩍 좀간좀 보다가 괜찮겠다 싶으면은 이렇게 편집을 시켜야지. 야, 이거 맞아! 이러고 전에 있던 걸 이거 싹싹 없애버리고 이걸 툭 대체해 놓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선 진짜 얘네 지금 뭐 장난하는 거야? 뭐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불안 요소들이 있는 브랜드인데 오히려 그런 약간 뻔뻔한 건 멍청함 때문에 더 그렇게 팬들이 이제 뭐 안쓰러워서 이거를 못 버리는 지경에 이르는 그런 브랜드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가끔씩은. 네, 그래서 일단 T로 모든 다른 모델들이 살아 있다라는 거에 감사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네, 2017 SG Faded T 모델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가격은 95만 원. 아싸. 이제 USA 깁슨 기타들을 100만 원 밑에 살수 있는 가능성들은 많이 열려 있어요. 그래서 크게 뭐 3,400만 원짜리로 욕심을 부리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적은 예산으로도 Made in USA 깁슨 찾으실 수 있습니다. 바디가 마호가니, 그리고 4개 메이플 슬림 테이퍼도 CCM 넥이 올라가 이게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 질감이 딱 달라요. 색깔은 같은데 나무의 질감이 확 다르죠. 이게 메이플도 나쁜 거 아닌 거잘쓴거 같아요. 네. 빈티지 스타일의 키스톤 머신헤드 보실 수가 있고요. 너트 너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토이드 1.69
5인치 노트입니다. 지평공률 12인치, 프렛 22프렛, 스케일 길이 24.75인치의 아주 뭐 전형적인 그런 깁슨 스타일을 고수하고 있고요. 490R490T 픽업 세트입니다. 투 볼륨 투 톤, 튜너매틱, 스탑바, 테일피스 이렇게 스펙 살펴보셨고요. 신체 검사 바로 해볼게요. 100 아주. 무게는 아주 가볍고요. 무게 쓰셨습니까? 네, 무게를 쓰겠습니다. 바로. 네, 무게 몇 대 몇? 9795. 야, 이거 뭐 405, 498T인데 이거. 네. 9795. 83. 네. 뭐 제가 좀 더 가깝긴 했습니다만 둘 다 확 멀리 가긴 했네요. 2.83. 정말 가볍습니다, 무게. 좋네요. 뭐 든 느낌도 안 나는 네. 그런 정도의 무게죠. 2.83이면. 근데 그 네, 세부 사이즈 실 복수의 초미니 앰프를 보고 나서 무겁다고 느껴져요. 네. 530g 뭐 이래야지 가볍다 그러네. 네. 핏가드 없이 32, 핏가드 포함 34. 아, 34로 뭐, 써 놓을게요. 네. 34로 써 놓는 이유는 뭐? 75. 네. 얇다. 75. 네. 3475. 네. 어우 좋네요. 아, 깜짝이야. 팬더 앰프와도 잘 어울리죠? 원래 SG가 두터워서 소리가 진짜 저음 많구나. 네, 맞습니다. 많습니다. 제가 많이 사용해봤잖아요.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좋네요. 네. 깁슨에 무슨 어디 좋은 CEO가 왔나 봐요. 어디 무슨 뭐 무슨 월마트 회장 이런 사람이 왔나 봐. 깁슨 CEO가 지금 그대로래나 모르겠네 누군가. 깁슨 CEO 재표가지 않으세요? 혼드라스 경찰한테? 어떻게 이렇게 이건 솔직히 모르겠어요. 95만 원짜리 기술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게 특히 클린톤에서는 팬더 게임. 시원하다. 네, 이게 뭐 LPGA 옛날에 우리 잘 나왔을 때도 LPGA도 막 할인 전에는 70,
88만 원, 94만 원 막 이랬었단 말이죠. 네. 다 이제 뭐 워낙에 할인 적용돼갖고 지금은 되게 싼 가격인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만,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 모델이 아닌데, 페이디드가 사운드가 좀 더 뭐랄까 USA 쪽에, 그러니까 LPGA는 뭐랄까 이제 처음에 그런 기타가 등장을 하면서 싼 가격에 깁슨 USA를 만날 수 있다라는 데 좀 큰 의의를 네. 준 반면, 그 이후로 나오는 그 100만원 그 언저리의 기타들은 퀄리티 자체를 여기까지 맞춰줄 수 있어 약간 이러고 최선을 다해서 맞춘 것 같은 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밸런스도 그렇고 사운드 퀄리티도 그렇고 그때 그 당시에 저렴했던 기타들보다 확실히 올라갔다라는 느낌을 퀄리티가 뭐 있습니다. 장난 아니네 좀. 좋네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또 뭐 굳이 SG 스탠다드를 또 가야 되나 뭐 이런 네.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좋은 사운드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반주에 묻혀서 한번 사운드를 모니터를 해볼게요. E마이너로 가겠습니다. E마이너 마샬로 하겠습니다. 좋네요 이거. 네, 그러면 시청자 조평 하나 드리고 갈게요. 시청자 조평은요 1829화의 아이바네즈 레게타 RG331M 모델이었고요. 그때 이제 저희 그 기타를 계속 치고 계시네요. 네, 좋네요. 자동 연주 기능이 네. 네, 회 썰어주신 우리 민주 셰프님 오셨던 네, 그 회차였는데요. 술탄스 오브 술의 술탄 폭탄이라는 닉네임으로 달아주셨습니다. 네. 술탄 폭탄이면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걸 갖고 계시네요 닉네임을. 저야말로 평소 존경하던 병호 선생님 이누님 봐서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 만나게 드셔주셔서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아이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게 노란색 아이바네즈였는데 볼빨간 갱년기님이 형광색 아이바면 서태지의 필승 한줄평 니들이 서태지를 알아 아는 사람 이거 사 흐흐. 역시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확실히. 네, 뭐 아재 개그도 아니고 이 사람 네, 좀 이건 그냥 뭔가 약간 나 좀 나이가 좀 있긴 있어 약간 이런 티가 나는 한줄평이 좀 있었는데요. 오늘은 역시 다시 한번 그날의 그 맛있음을 기억하며 술탄 폭탄 네, 민주 셰프님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줄평 드릴게요. SG 망설였었죠. 이게 SG가 원래도 그렇게 비싼 기타가 아닙니다만 이렇게 싸면은 야 이거 그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이거 이번 기회에 국민 기타로 합시다. 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에 네. 국민 기타로 합시다. SG 한번 그럴 만큼 점점점 퀄리티가 올라가면서 네. 가격은 떨어지고 있다. 뭐 그런 대표적인 깁슨 모델로 그렇죠. 봐도 되겠죠 SG. 이번 기회에 국민 모델로 합시다. SG 지금 페이디드 T였잖아요. LPGA는 이제 잊을 때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LPGA 이제 더 이상 떠올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그때 뭔가 이벤트 같은 느낌의 네, 그 기타가 조금 부족했어요? 약간 부족하긴 했었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대표적이죠. 그런 가격대의 깁슨을 만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정말 그때의 가성비와 충격을 잊을 만큼 대단한 밸런스의 기타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거보다 살짝 올라가요. 그래도 100만원 초반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깁슨 USA 2017 SG 스페셜티 모델인데요. 107만원입니다. 아, 저거 좋겠다. 107만원도 아주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사운드가 얼마나 올라갔느냐에 따라서 또 오늘 뭐가 점수가 좀 달리겠네요. 이렇게 네, 오픈된 픽업과 깡통이 장착된 픽업과 뭐 비교도 해보시죠. 깡통과 오픈 사이. 네. 점수드리겠습니다. 짜잔. 아, 이게 너무 싸고 좋다. 네, 싸고 좋아요. 이제. 자, 소주도 냉면. 네, 8. 몇 대 몇? 8.5? 네, 딱. 동점이 나왔네요. 네. 네, 싸고 좋다, 싸고 좋다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SG가 그래서 이제 싸고 굿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아, SG? 네. 네. 싸고 굿. 싸고 좋은 기타. 네. 네,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은 스페셜이죠? 네. 특별하게 싸고 굿. 네, 그렇습니다. 네. SG 스페셜 T 모델 같이 네.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기어타임스. 더블타임스.